들어갔다! 버리노! 안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브루나바님 겁니다. 장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헤드는 LST 쓰시네요. 네. 야, 어려운 거 쓰시네요, LST. 후어 17365 S인가요? 예, 맞습니다. 011 S. 아, 011 ST가 있구나. 예, 샤프트는 MMT 80S. MMT 80S. 자, 신준영님. 지금 날, 내 그 자극했어, 나를. 벤투스 블랙 6S. 아, 주적이 나왔습니다. 주적. 아이언은, 아,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T100 S. 약간 스트롱 로프트 된 T100이고요. 다이나믹 골드 120. 제키팍님은 아까 보니까 G4이어였고요. 맥스였나요? G4이어 맥스의 스탁샤프트고. 아이언이 좀 독특한데 이것도 핀 같아요. 아, 아이오백. 와. 샤프트는 6인째 쓰시면서 스탁샤프트로 드라이브 250. 안개가 그래도 전반보다는 훨씬 낫고요. 요것도 한 세 번째 정도 가면 싹 없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200치면 얼마 정도? 200치면 90 남아요? 아, 그래요? 나 200치네요. 아, 준영아, 넘겨야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방어적으로 칠 때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너무 잘 갔어, 방향이. 아, 망했어.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벙커만 아니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키파 형님은 충분히 넘기십니다. 아, 이거는, 네, 방향도 좋고, 거리도 좋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너무 많이 갔어? 자, 우리 신준영, 32살, 구력 10년. 구력 10년 차, 32살, 신준영, 91년생. 현재 8오버로. 공동 2위입니다. 자, 넘기러 갑니다. 아이고, 말렸다. 그냥 저 우드치게 놔둘걸. 미안하네. 자, 굿샤. 드라이브 맞으셨죠? 7번 우드인가요? 3번 우드. 굿샷입니다. 야, 진짜 라비에벨 월드코스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올해 겨우겨우 두 번째 왔는데 역시 관리는 뭐 최상. 자, 우드 티셔츠 했던 브루나바 형님 세컨. 좀 짧... 어머, 많이 짰네요. 많이 짰네요. 탈출만. 오, 나이스. 탈출만. 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벙커보단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안 삼고요. 자, 우리 제키파 형님은 벙커로 흘러 들어왔네요. 굿샷! 살짝 우측. 네, 온 된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아, 굿터치. 아, 너무 과감했다. 이게 터치가 또 뒤땅날까봐 좀 무서웠는데. 자, 제키팍 형님 퍼터입니다. 저 잔디 앞을 뚫는 힘이 필요해요. 나이스. 이야, 저 잔디를 너무 신경 쓰신 게 아닌가. 이제 전원 확보시죠. 오케이. 아니, 사정거리가 너무 길어요. 나이스 파.
버디폰 아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안정적인 슈터. 아 근데 진짜 과감하게. 나이스! 아, 대박이다 진짜. 나이스 파. 나이스! 아. 까비. 자, 파보보보. 아마 지금쯤 우리 재키팍 형님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퍼팅 어떤 느낌으로 하시나요? 그냥 헤드 무게로 친다는 느낌으로 해. 손에 힘을 잘 빼고. 네. 정렬도 따로 하시나요 이렇게? 네, 요 앞에 한 10cm 앞에 고기를 지나간다는, 지나가는 느낌으로. 네. 거리감은 그러면은 발폭으로 하세요? 아니요 그냥 감으로. 아, 감으로. 네. 아 제일 도움 안 되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다운스윙 어떤 걸 주로 쓰십니까? 몸의 어떤 부분을 주로 쓰셔서 다운스윙 공을 때리시는지. 글쎄 그냥 리듬으로? 헤드가 그냥 쭉 지나간다는 리듬으로. 두 번째 도움 안 되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리듬이 좋아야 한다. 네. 바위가 너무 웅장해요. 아, 멋집니다. 하파이. 어, 나이스. 완전 똑바로. 어, 한가운데.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가능. 옛날 이런 말 들으면 힘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올릴 건 아닌데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해요. 실수하면 올라가. 자 신준영 연습장을 여러분 리베라 연습장 매일 간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 연락 주십시오. 으쌰 이거 거리 나면은 벙커 갈 수 있어요. 좀 생각하면 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건 진짜 투원 가능. 야 진짜 멀리 갔어. 저는 페어의 한가운데고 잘 있는데 거리가 많이 남아서 올릴 건 아닌데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해요. 실수하면 올라가. 거의 다 갔습니다. 자 바로 앞에 돌이라 스윙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아. 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플레이어블. 뒤로 올라오세요, 뒤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65m 정도 됩니다 지금 백핀이라. 네. 조금 작다. 나이스. 아 그래도 나이스요. 아 너무 약하다. 꼬지 않은데요? 나이스. 좋아 힘만. 아, 좀 더 셌어야 돼요. 자 재키팍 다섯 번째 샷. Nope. 아 로브를 시도하셨는데. 라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까불 다. 오케이! 나이스 파! 와, 됐습니다. 아니, 안 돌리는 걸 다 봤는데도 이러네. 와, 나 미치겠네, 진짜. 그니까. 갑니다. 현재 스코어. 여전히 팽팽합니다. 링코스 세 번째 홀 12번 홀 파3 실거리 116. 정자가 있어서 유명하고 예쁜 홀입니다. 115? 115? 자 신준영님은 몇 번 쳐요? 피칭 좋습니다. 아 파워풀해요. 아, 탄도 좋고 딱 서겠는데요. 캐리로 나이스. 아 이게 제일 좋다. 이게 버디 찬스입니다. 자 부르나바 형님 세컨 벙커 볼 15m. 나이스. 좋다. 아 파워
벙커 세이브 가능합니다. 오, 들어가라! 와! 나이스! 물러봐. 아, 나이스 파. 그리고 왔다. 아. 진짜 잘했습니다. 기억이. 감사합니다. 아, 다행히. 아, 저는 버디를 실패했지만 신주은 형이 있습니다. 버디펏. 가자 버디. 아, 잘했다. 나이스 파. 자, 그래도 2어로 파. 여기 4개였다면 브루나바 형님이 지우개 한 거야, 그쵸? 와, 벙커에서 지우개를. 자, 13번홀 파4. 여기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양쪽 오비에 넓어요. 예, 네, 여기 좁다고 생각하면 좁은데 또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측이 좀 넓기 때문에. 자, 시작합니다. 자, 신준이 형 후반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자, 드라이버. 자, 이거 이렇게 치면 이거 230 벙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 벙커 왼쪽 끝에 있네요. 시작! 아, 안돼! 괜찮아요! 네, 지장 맞습니다. 아, 나 왼쪽으로 가면 이게 제일 무서워. 항상 날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 후반에 약간 첫 홀 좋았는데 팝퍼팅 들어가면서 2, 3번을 약간 흔들리고 계신 우리 제키팍. 아마 지금쯤 우리 제키팍 형님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 밀렸다. 야, 이거 막창 나면 안 돼요. 거리상 막창 나실 수 있습니다. 자, 중핀 기준 95입니다. 네, 러프니까. 여기는 근데 무조건 우측. 그린 우측이 무조건 좋아요. 자, 신준영, 세컨. 105m. 볼까요? 우측이 좋은데 우측에 떨어지면, 아, 이게 가운데 떨어지면 왼쪽으로 다 흘러요. 나이스. 우측 너무 많이 맞다. 자, 신준영 버디컷. 약간, 어, 이게 잘 밀었다. 잘 밀었다. 아, 이것도 약해? 나이스 퍼팅! 들어갔다! 아! 네! 나이스 퍼팅! 아!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내 신준이 형, 박퍼십니다. 없네요, 나 이거. 아깝다, 오케이. 어, 안쪽 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게 아쉬워하는 거 보면은, 진짜 골프의 열정이 남다릅니다, 진짜. 열정보다도 지금 지고 있어서.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한테? 네.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지금 우리 신준 형님이 지금 저를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저를 잡겠다. 좀 해볼만 하다. 그렇다 차면은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거 오비 두 방 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까지 화이팅. 14번 홀 파4. 오른쪽으로 엄청 휘는데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우측에 보시는 저 소나무 하나 있죠. 예. 저 소나무 왼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좋은 홀이에요. 드라이버 칠 거면. 드라이버를 안 칠 거면 그냥 저 멀리 있는 벙커 쪽 보고 200 정도만 치면 되는 홀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야겠다. 꼭 이기고 싶다 이러면은 오히려 안 맞고 그냥 저도 돼. 뭐, 아니, 그것도 뭐 중요해? 굿샷. 나이스. 굿샷.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짧아요. 벙커를 넘었고요. 헐. 오, 왼쪽. 아, 또 빠르가 또. 왜 안 휘어. 신준영 현재 2등인데요. 골판 잡겠다. 드라이버 갑니다.
어허, 야, 멘트가 좀 영향이 있었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채널 주인은 잡겠다. 굿샤! 베스트!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러프에 갔겠다. 네. 아, 감사합니다. 굿샤! 자, 부르나봐. 왼쪽 보고. 아, 안 돼요! 우측 5인데요. 나갔어요. 야. 이게 약간 평소 치던 대로 치면 괜찮은데, 좀 더 우측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제키 투팍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쇼다. 자, 갑니다, 드라이버. 굿샷! 진짜 쇼다. 엄청 갔습니다. 나이스. 자, 공 찾았는데, 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바돼서, 이건 못 칠 것 같습니다. 해저드 처리하겠습니다. 백핀입니다. 115. 9번. 3온 잘 했고요. 버팅이 중요합니다. 자, 제키팍 형님 러프까지 왔고요. 세컨 90m 됩니다. 좋은데? 나이스 온! 자, 제일 멀리 간 우리 신준영 러프에서 세컨 좋다! 아, 나이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채널 주인은 잡겠다. 아, 오케이. 자, 곧 만나러 갑니다. 시그니처 홀. 여기는 시그니처리 몇 개야? 너무 많아. 다섯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아니, 벙커 진짜 잘 치셔. 나이스. 와. 스피까지.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나 꿈은 이루어진다, 버디퍼. 전략, 야, 골팡이 해저드기 때문에 안전하게 팔을 하면서 한탈 떠 가겠다. 아, 전략 좋습니다. 나이스 파. 와, 오케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야, 벙커 세이브 가능한 오비파 가능한 상황이어서 아쉽습니다. 아스파. 자전거리, 자전거리. 자, 여기가 바로 이 라비에벨 올드 코스의 독특한 뷰, 시그니처 홀입니다. 실제 우리 코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파5구요. 아, 안 돼. 아. 무비야, 이거는. 드롭존에서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오비라는데 안전하게 가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고. 올라갔다! 예스! 기다린 보람 있습니다. 제가 일단 뭐 오비가 왔었지만 그래서 포는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준영님 현재 저한테 한타 뒤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가야겠죠. 130에서 135 정도 됩니다. 자, 서드입니다. 왼쪽. 근데 길진 않을 것 같아. 한도가 좋아서. 오, 킥! 딜 옆으로 쳤어요. 잘했어요. 보기 가능. 아, 벙커! 신준영님의 벙커샷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턱이 높아서 쉽지 않은 벙커. 어머! 와, 죽었겠는데? 가보세요, 그래도. 아이고. 자, 신준영님, 아, 안타깝게도 해저드로 나가면서 자, 여섯 번째 샷이 됩니다.
지금 방향. 감사합니다. 우비버디.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편 우비버디. 자, 세 홀 남았습니다. 자, 왼쪽은 옹경지 우비고요. 우측 해저드인 파포. 야, 이것도 왼쪽 가네. 어? 야, 똑바로 가서 다행이죠. 네. 자, 300이 안 되는 홀이라 아이언. 아, 좋다. 아니, 근데 이거 세이브야, 이거는. 저 공간이 있어서. 어? 아이언이라 살아요. 어,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어. 아, 이거를 예상하고 아이언을 잡으신 건가 싶을 정도로 신준영님 유틸입니다. 짧은 홀. 샤! 아, 진짜 드라이버를 잡을 필요 없죠, 이렇게 치면. 감사합니다. 그러네. 오. 오, 나이스, 한가운데. 샤! 좋다! 살짝 우측. 아, 너무 좋아,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아, 진짜. 아이언 너무 좋다. 네. 눌러치면서 뜨는 게 너무 멋져요. 85. 네. 뒷땅이 살짝 났어요. 아, 좀 아쉽네요. 뒷땅 나면서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 제키팍 서드입니다. 치는데도 어렵고 그린도 어렵고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어, 잘 되네. 죄송합니다. 어, 잘 되네. 좋네요. 나이스 아프로치. 아, 죄송합니다. 자, 부르나 봐. 버디폿. 와, 까비. 룰 좋다. 나이스 버디. 아, 이 정도 오지면 좀 따라. 신준영님 버디펏입니다. 오케이, 스파. 아스파! 아니, 라인 정렬도 안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100% 놓고 치십니다. 나이스. 아, 우리 형님. 처갓집에서 부르나봐. 17번 홀 파3. 자, 왼쪽 앞핀입니다. 딱 100m 치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이 핀 치면 저도 처음 쳐보는데 짧으면 좀 굴러 내려올 것 같아요. 생긴 게. 아, 우측. 아, 약간 그린 가운데. 생긴 거 알렸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래도 피칭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좀 세게. 피칭을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기대 맞았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오, 나이스. 들어갔다고? 나이스. 진짜 들어갔어요. 진짜로? 야, 나이스. 오오오 나이스. 정말 들어. 없어 없어 아파요. 일단 쉬고 약간 진정하고. 자, 진정하고. 진짜? 저 홀만 못 쳐봤어요. 보험은 일단 일단 쉬시죠. 아, 잠깐만 진정하고. 동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진정. 굿샷. 이거 좋다. 이것도 좋아요.
나이스 온.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아, 안 돼. 아니야. 또 맞고 어디 튀어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맞는 소리는 들었는데. 진짜로? 진짜로? 여기는 일단 하나, 둘, 세 개 있고. 진짜로? 아, 너무 떨려. 어떡해? 진짜로? 들어갔다! 들어갔어! 오리노! 자,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비에비 올드코스에서 오리노를 하는 이런 겹겸사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운이 트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사 오리노! 예스! 부르나봐 형님. 어디 퍼시야 이거 또? 어, 좋았어. 나이스 어디? 아, 하나 있어. 아, 나이스. 아, 홀리원에 묻혔지만. 아, 나이스 버디. 좀 지난다. 살짝 귀엽고요. 어디퍼. 오케이. 스타. 떨리시겠다. 아, 나 손 떨려요 지금 진짜로. 네. 우와. 어, 심장 떨리고 손 떨리고 이거 샷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홀. 벙커. 야, 정신없어, 정신없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자, 벙커는 아닌데요. 뭐라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아, 아니,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끝났습니다. 야, 정상적인 샷이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네, 빨리. 마지막 홀 전이라 다행이야. 자, 어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다 들어갈 것 같아. 어디 폿? 어, 좋다. 한번 더. 좋다. 한번 더. 아, 나이스 파. 나이스! 오, 내리막인데, 나이스 파!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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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기 구독자 팀과의 라운딩 끝났습니다. 와. 그러게요, 한타를 못 줄이네요. 한타를